여러분, 역사의 산증은 이용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국민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박근혜는 심부름꾼으로 지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마음대로 이렇게 국민을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독립운동 선두에 섰습니다. 폭발이 빗발치는데 살아나와서 여러분 앞에 똑똑하게 이렇게 서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여러분 보기 싶었고 여러분 앞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한없이 반갑습니다. 저희들 문제 이 큰 역사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저는 15살에 밤에 일본 군인에 끌려가서 대만 신주 카미가제 부대로 갔습니다. 군인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기 고문, 가정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전혀 몰랐습니다. 일본 한일 협상을 2015년 12월 28일 협상을 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선조님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저희들만 피해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피해자입니다. 저희들은 돈이 아닙니다. 25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사관 앞에서 앉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한데 여러분 역사의 산증인이 이렇게 있는데도 멋대로 돈을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명예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죄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세대 이 대한민국 튼튼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저희들입니다.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됩니다. 법적으로 구속시켜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시민의 이름으로 해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튼튼한 우리 대한민국을
역사,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됩니다. 새로운 정치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도록 이 역사의 산인 이용수는 엎드려서 빌겠습니다. 아리랑을 부를까요? 네, 아리랑 부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유, 여러분 제가 나이락 할 수 없습니다. 저 나이는 90인데요 여러분,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오래오래 살랍니다. 200년 살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용수 할머니 모시고 구호 한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위안부 합의 철회하라! 위안부 합의 철회하라! 위안부 합의 철회하라! 함성 5초간 실천!